제가 경영할 때그 5단계로 해서 그 마음속에 너무 뿌듯하고 그 망상 한계도 알려봤습니다. 스님은 네, 잠깐인데 자선할 때는 생각 좀 생겼습니다. 자선할 때는 어쨌든 혼침 맞아서 망상 생겼습니다. 경행할 때 5단계는 전혀 망상이 없이 깨끗했는데 좌선할 때 의도를 알아차릴 때는 좀 혼침과 망상이 있었다. 현문 스님은 할 때는 의도를 알아차리는 게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되고 뭔가 알아차림 이전에 의도를 이렇게 먼저 아는 게더 뭔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좌선을 할 때는 이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풍선에 바람을 넣고 빼면 손을 탁 놓으면 순식간에 확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튜브에 바람을 빼려면 굉장히 많은 힘을 줘도 이게 엄청 서서히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호흡이 딸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풍선 같아. 그러니까 튜브 같지 않고. 오히려 풍선처럼 약간 제가 그냥 할수 있는 한계까지만 호흡을 하면 오히려 집중이 되는데, 뭔가 이걸 천천히 섬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튜브 바람 빼다가 좀 지치는 것처럼 중간에 답답하고 그냥 좀 이렇게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자기 호흡이 그게 안 따라오면 자기 스타일로 가야 돼. 그럼 섬세하지 않아도 좀 거칠게. 암 하나도 의식이 섬세하지 않은데 어떻게 할 거야? 자기 깜냥대로 알아차려야지. 그래서 대념척경을 읽어봤어요? 대념척경에 보면은 자기의 지혜껏, 자기의 깜냥껏만큼 보고 알아차린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혜와 자기의 알아차림의 정도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까지 안 되면은 그건 알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생각이 아니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도껏밖에, 정도 이상을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놔두고 자기가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경행도 그렇고, 좌선도 그렇고. 경국 스님. 등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의도는 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도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쓰는 근육이 달렸다고 해야 되나? 이게 준비한 의도가 생기면 딱 올라오는 그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도가 생기면서 딱 준비 자세가 되거든요. 등에 등이 있고 내리기 전에 그 분명히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다음 하면 그냥 다음 닿는 거지만 분명히 하려면 그걸 알아차려서 그게 의도하고 또 내리는 자, 이 의도가 왜 어렵냐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으로 달리는 기차를 바라보면 정확한 것을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반대편에 달리는 기차의 속도를 정확히 알려면 내가 달리는 기차 안에서 측정하는 게 쉬워요? 멈춰 있어야 쉬워요. 멈춰 있어야. 이 의도는 내가 멈춰야 그래야 보여. 근데 내가 달리고 있어. 나의 호흡이 달리고 있고, 나의 생각이 달리고 있어. 그러면은 이 의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거의 정지 상태에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상태가 정지하고 비슷한 것이 그게 느껴지나요?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지금 현재 모양을 보고 정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눈에 그렇게. 눈에. 그래. 그래서 이런 정지에 비슷한 상태에 있어야 의도가 보여.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의도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먼저 의도를 보려면은 정지 비슷한 상태에 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 어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잘 이해를 못했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면 힘이 쏘면 달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의도로 움직이겠다 하면 그러고 나서 꼭 100m 달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동작이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맞느냐? 그게 맞지. 그게 의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 의도가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그게 조금 미세한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자, 끊어지게 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 끊어진다, 멈춘다거든요. 영어로는 cessation이야. 그래서 더 미세하게 보면 끊어진 그 필름들이 연결되는 게 보여요. 끊어진 필름들이. 어제 저 스님은 뭐라고 오늘인가 표현했냐면은 이게 바라보니까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다. 누가 그랬어? 스님은 그랬잖아. 이게 언제 그랬죠?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어제였나요? 지금 이제 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한 사람은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가 주면 움직이고 지금 이제 저 스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뭐라고 했어요? 자, 끊어져요. 동작들이 다 끊어져요. 의도가 있고 다음 동작이 있고 탁 멈춰요. 다음 의도가 있고 다음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만 쳐다보면은 거기에 중지가 있고 끊어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내 의식이 더 가라앉고 멈춰지게 되면은 그 끊어지는 시간이 더 길어. 그래서 움직이는 사이사이에 끊어지는 것, 움직이는 사이사이에 끊어지는 것이 계속 공백이 생겨요. 끊어지는 것을. 자, 이 끊어지는 게 보이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될까요? 움직이는 것, 끊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그 끊어지는 것을 쳐다보면 내 마음도 끊어지고 양쪽 다 멈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양쪽 다 멈춰버리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면은 그 멈춰지는 것이 잦고 그 다음에 계속되어지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니로다라고 그래요. 니로다가 뭐예요? 멸. 멸이에요. 그래서 고진멸도의 멸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그 멸이 수다원의 멸이 있고
아란의 멸이 있고 급수가 다 달라. 그래서 멸을 체험했다고 해서 뭐 바로 아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멸을 체험하는데 먼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러면은 그 움직임 사이에 중간중간에 그 멈춤이 있는 것을 그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좌선할 때도 2단계로 갔을 때는 내가 뭘 강조했죠? 정지. 이제 파우스. 영어로 말하면 파우스죠. 파우스. 파우스가 정지예요. 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정지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도 정지가 돼요. 그러면 그때 아주 빠사디, 까야 상카라, 그 다음에 찌따 상카라, 그게 빠사디, 그게 가라앉아 버려요. 까야 상카라가 뭐죠? 몸의 움직임이 가라앉아 버리고, 찌따 상카라, 마음의 움직임이 그게 빠사디, 가라앉아 버려요. 그게.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체험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의도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의도가 바람을 건드려요. 그 바람을 건드리니까 그 바람이 가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라. 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말 안 해요. 바람이 시작하는 지점이 어딘지. 그건 스스로 느껴봐야 돼요. 의도와 바람이 일어나는 지점이 만나는 데가 있어요. 의도가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요. 의도가 일어나면. 그런데 그 두 개가 접선하는 장소가 있어. 거기를 내일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의도가 이렇게 느껴지면 질문 있어요? 의도가 느껴지면 이제 더 깊은 상태로 그렇게 가게 되고 의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일부 후퇴. 어디로 후퇴해요? 경행에서는 4단계 후퇴하고 그 다음에 이 좌선할 때는 1단계, 2단계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을 느끼는데 나는 왜 저게 안 느껴지지? 라는 생각이 들까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존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어떤 사람은 초만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초만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너, 어떤 한 부분에서. 그 저 뒤처진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초만치가 있고 앞선 사람이 다른 부분은 초만치가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의 기능을 다 합쳐서 플러스 90, 플러스 50, 플러스 마이너스 30 다 합치면 그럼 뭐가 나온지 알아요? 제로가 나와. 그 사람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합치면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합치면 제로가 나오고 C의 잘하는 것에 못하는 것을 합치면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토탈리를 본다면 그 사람이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안 느껴지는구나. 자, 그래서 느껴지는 부분은 그냥 오면은 돼.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작동하죠? 에고가 작동을 해. 에고가 작동을 하니까 뭐가 작동해요? 시샘이 작동을 해. 시샘이 작동해서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계속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를 내. 피를 내. 자책을 해. 그리고 나는 의미가 없는 인간이야. 죽어야 돼.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가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거기까지 이제 가요. 그게 뭐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순냐 공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도 어느 부분에 뭘 놓치는 부분이 있어. 아주 마이너스 부분이 있어. 내가 어느 부분에 아주 마이너스가 있어도 어느 부분에 또 잘하는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교만할 거 없고 못하는 것에 절망할 거 없어요. 그냥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짠 대로 뭐를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그냥 알아차려서 대상화해야 돼. 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만이 생기거나 집착이 생기면 차라리 안 되는 것만도 못해. 지금이 알아차리면 뭐예요? 모든 것을 대상화해야 돼. 잘 되는 것도 대상화하고 안 되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에서는 알아차림 외에는 아무것도 세울 것이 없어. 그래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잘 되건 안 되건 알아차림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경행을 하고 오늘 고행카의 저기를 가르쳐 줄까요? 아니면 잘 되는데 계속 잘 되는 걸로 할까요? 해보고 경행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자, 경행 시작하겠습니다.